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 위건 그라임스가 추천하는 최고의 어깨 운동 종목들과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리어 데드 플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손을 사용해서 진행해주다가 바로 이어서 싱글암 하이롤을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스풀을 싱글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후면 삼각근을 위한 최고의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 조합을 사용해서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어깨 운동을 진행할 때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후면 삼각근 종목들을 사용해서 단일로 진행해주거나 혹은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막 당겨주기보다는 적당한 중량과 느린 템포와 퍼즐을 조합해서 후면 삼각근에 최대한의 수축과 함께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확실히 양손을 동시에 잡고 진행하는 페이스풀에 비해서 좀 더 집중감 있게 후면 삼각근을 쥐어짜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즐겨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총 4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리 사레레라고 합니다. 역시 최대한의 컨트롤을 사용해서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당겨준 상태로 팔을 양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직선으로 펼쳐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정한 템포를 사용해서 덤벨의 중량을 모두 측면 삼각근에 걸어둔 상태로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탠딩 레이즈를 진행해주는데 싱글암과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진행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Y 레이즈를 사용해서 측면 삼각근과 전면 삼각근 사이에 회색 지점을 타겟팅해주다가 완전한 프론트 레이즈로 넘어가준다고 하네요. 어깨의 경우 사용각이 다른 관절들에 비해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입체적인 삼각근의 발달을 위해서 사레레와 프론트 레이즈만 진행해주기보다는 Y 레이즈와 같이 다양한 각도를 사용하여 그 중간중간에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팩백 머신을 사용한 리어 데드 플라이와 이지바를 사용한 업라이트 호를 묶어서 슈퍼세트로 총 3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업라이트 호 진행 시 그립을 굉장히 좁게 잡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깨의 전체적인 펌핑감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좋은 슈퍼세트로 자극이 지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바이킹 프레스 혹은 스탠딩 머신 숄더 프레스라고 합니다. 해당 머신이 할증이 없으신 분들은 스탠딩 캡 프레이즈 머신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브랜드에 따라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웜업 세트를 제외하고 총 3, 4세트를 진행해주는데 원암 프레스를 병행하여 좀 더 집중감 있게 진행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어깨 운동의 목표는 근육을 완전히 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좀 더 중량감 있게 삼각근을 털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 종목을 마지막에 두기보다는 초반부에 두고 중량감 있게 털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건 그라임스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위건 그라임스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헬스 가방이 망가져서 새로운 헬스 가방을 사려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헬스용품 전문 브랜드 그래비티에서 헬스 가방을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가까이 사용 중인데요. 확실히 방탄 소재 원단을 사용해서 그런지 기존에 사용했던 가방들보다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날 뿐 아니라 저처럼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헬창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내부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으로 상황에 맞게 백팩, 크로스백 혹은 바섬백으로 원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헬스 가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서 그래비티 헬스 가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즉근하세요.